최근 높아지는 기온과 젊은이들의 새로운 취미로 봄철 초보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등산이 꽤나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2021년 산악사고 건수는 11,952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온이 올라가는 3월을 기점으로 사고가 늘어나기에 봄철 등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산행 중 저체온에 대비하여 보온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봄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칼로리 소모에 대비한 물, 비상식량을 함께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표지판에는 등산로 위치, 국가 지정번호, QR코드와 산악구조 구급함이 설치되어 있어 응급시 신고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조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코스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봄철 등산. 산행 전 꼼꼼히 준비하여 안전하게 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